친애하는 연세대학교 교수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문 사학의 공동 강의 첫 시간에 영상으로나마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류 문명사의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지식정보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지식정보를 독점한 것만으로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없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IBM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은 하루에 수만 건이 넘는 의료 기록과 판례를 읽어내서 전문가적 판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즉 상상력이 지식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과거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역할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누구나 수많은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늘날, 지식을 외우게 하거나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고등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대학 역시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혁신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100여 년 전 신학문을 과감히 도입하여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양대 사학으로 오랜 기간 서로 친목을 다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미래의 고등교육에서 민족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이번에 고대와 연대가 처음 시도하는 공동 강의 역시 21세기 대학 교육을 선도하려는 두 대학의 고민과 혁신의 산물입니다. 이 공동 강의는 연세대학교 김영학 총장님께서 지난 학기 고려대학교에 오셔서 한 특강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초연결 사회에 필요한 발산적 사고를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해진 하나의 정답만을 수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발산적 사고는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가는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양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미래를 앞서보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비판하여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개척하는 지성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공동 강의를 통해 연대와 고대 사이의 견실한 우위가 더 돈독해지기를 희망하고 21세기 미래를 앞서보며 여러분의 꿈을 잘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강의를 구성하고 이끌어주신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이승환 교수님,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이 강의 시리즈에 참여해 주실 양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대 연대 미래의 지성들이 이 강의를 통해 더 큰 미래의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